근데 서현 씨, 왜 내가 준 목걸이 안 했어요? 아, 좋은 건 아껴뒀다 해야죠. 아, 근데 내가 왜 진주 목걸이 선물해 줬는지 알아요? 제가 진주를 좋아하는 걸 아신 거 아닐까요? 난 여자를 볼 때 목을 제일 먼저 봐요. 서현 씨처럼 가녀린 목을 가진 여자가 난 좋더라. 턱에서부터 어깨까지 내려오는 이 곡선은 신이 만든 최고의 예술품이죠. 어떤 것도 여체의 곡선보다 아름다운 건 없다고 생각해요. 거기다가 진주 목걸이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죠. 어? 아니, 니들 뭐 하는 거야? 어머니, 니들 지금 병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? 그런 거 아니에요, 어머니. 오빠, 고작 이 여자야? 내가 안 만나주니까 그 사이에 이 여자한테 옮겨붙은 거야? 고작이라니. 야, 내가 보기엔 서현 씨가 너보다 훨씬 더 아름답던데? 예. 서인아, 술 취했니? 예, 좀 마셨습니다, 어머니. 근데 뭐 술 취해서 한 얘기는 아니고요. 아무튼 여긴 저랑 서현 씨랑 지키면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님은 지민이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시죠. 오빠 미쳤어? 그래, 나 미쳤다. 뭐 어쩔래? 야, 그리고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그런 건 아니지 않나? 서은아, 너 당장 나가. 술 취해서 횡설수설하지 말고 당장 나가. 서현 씨, 가라는데 우리 갈래요? 먼저 가세요. 얘는 내가 할 말 있으니까 너 혼자 가.